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러입니다. 셀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탈취남이 탈취를 알려줄 겁니다. 근데 세아남 쇼핑몰 보다 보면 탈취제도 종류가 워낙 많고 어떤 거는 프랩이라고 돼 있고 어떤 거는 탈취제, 어떤 거는 왁스 오프, 뭐 어떤 사람은 또 페인트 클렌저로도 된다라고 이렇게 탈취의 종류와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탈취제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들이 탈취제를 선택할 때도 탈취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왁스를 전부 바꾸기 위해서 한다. 아니면은 기존에 유리막은 돼 있는데 뭐 위에 올라와 있는 뭐 가벼운 왁스만 지우고서 유리막한테 이제 새롭게 뭘 올려고 한다. 흔들린다. 뭔가. 아니 놀라. 아니 보통 그럴 때 벌레 뭐 이런 게 나니까. 아니 차를 칠까봐 나는. 아우 씨 놀래라. 하여튼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우 뭐가 이렇게 다양하고 뭐가 이렇게 다 복잡해 보이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뭘 쓰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테니까. 그리고 뭔가 탈취제를 사용해 보셨을 때도 어우 이게 왜 세아남 폼은 그렇게 탈취가 안 돼? 사실은 궁금증까지 모두 다 오늘은 최대한 저희가 가려운 것을 긁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도장면의 상태는 전에 촬영했던 것처럼 이 제품이 발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차 1회차라 짱짱합니다. 비딩도 아직까지 왁스칙이 잘 살아있단 말이지. 자, 파이어볼의 리본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루미너스의 프랩, 그리고 마지막으로 왁스 오프입니다. AD의 왁스 오프 이름이 다 다르죠? 리본, 프랩, 왁스 오프. 왁스 오프 사용을 해볼게요. 왁스 오프는 또 따로 말 그대로 왁스를 다 없애는 거니까. 에? 일단은 리본을 여기다 쓰고 프랩을 여기다 쓰든지 뭐 바꿀까요? 이렇게 되고. 네. 좋아요. 그냥 제가 사용하는 리본이라는 제품이랑 프랩 프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물기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뿌리고 바로 닦아주면 되는데 이 탈취제들을 사용하기 전에는 약품들이 독하기 때문에 장갑하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을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코올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흡기 들어갔을 때 이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려볼게요. 어느? 자, 리본 먼저 그쪽도 그냥 바로 시작하시죠. 예, 바로 시작할게요. 뭐 기다릴 필요 없고. 예. 이렇게 해서 도장면을 살살 왁스 바르듯이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무왁스 작업 하듯이. 소주 냄새. 자, 우리가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 간간히 테이블 소주 남은 거 갖다가 뿌려가지고 당기신 분들 있죠. 왜 그렇게 닦을까요? 고깃집 특히 그렇지. 왜 그렇게 해봤어? 해봤죠. 왜 그렇게 하는지 암? 테이블에 이제 고기를 굽다 보면 기름이 튀는데 그렇지. 그거를 그냥 물걸레로 닦으면은 기름이 번지기만 하고 안 닦아. 그렇지. 그래서 알코올을 뿌리고 그걸로 닦으면은 싹 날아가는 거야. 박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탈취제들은 대부분 알코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면의 유분기를 없애주는 자, 탈취 한문으로 하면은 벗길 탈 기름지. 오, 말 그대로 기름을 벗기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고깃집에서 쓰던 그 소주처럼 알코올입니다. 그리고 기본 베이스가 알코올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뿌리고 닦기만 하면 끝인 거예요? 그쵸. 네. 이렇게 하면 작업 권장사항도 그렇게만 돼 있고. 물 뿌려볼게요. 물을 뿌려봅시다. 일단은 루미너스 쪽이 훨씬 잘 날린다. 확실히 코팅찍이 많이 깨지긴 했단 말이지. 데미지를 주는 게 보인다. 근데 이쪽은 어떤가요? 그대로인데요?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거의 그대로인 느낌? 여기는 다시 한번 해보자. 그 짝도 꺼내주세요. 탈취제도 다시 작업을 해보자. 제가 봤던 탈취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그런 완전한 친수 상태를 만들어주는 탈취가 아니죠, 지금? 좀 더 많이 해볼까? 그 조금만 작업을 할 거면 이쪽도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볼까? 그쪽도 그냥 같이 하세요. 그래요. 한 판에 넉넉하게 뿌려서 타올이 축축해질 정도로 일단 탈취가 그래도 싹 날아가네요. 그렇죠. 왁스가 아니니까. 아씨 여기 너무 많이 남았어. 아픔이 아까 네가 너무 과하게 뿌리긴 했어. 이대로라 한 10번 해야겠는데요? 아니야, 이게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탈취를 한 번에 안 되면 여러 번의 반복해서 나눠서 사용을 하시면 탈취가 된다. 근데 그거는 왁스 오프 능력을 가진 애들은 그렇게 됩니다.
아. 말고 왁스 오프. 탈지는 기름만 베낀다. 왁스 오프는 뭘 베낀다? 왁스를 베낀다. 왁스를 베낀다요. 왁스. 아. 이렇게 차이가 일단 두 가지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게다가 우리가 썼던 프랩. 한글로 뭐죠? 준비하다. 전처리 과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왁스 오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탈지의 목적을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장면에는 딱히 뭐 물이 있든 없든 간에 약간 유분 기능 없어요. 기름을 확실히 걷어내주는 용도에는 좋습니다. 근데 왁스 오프 기능이 아니다라는 거지. 아니면 왁스가 남아있다. 왁스 오프 기능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미세하게 왁스 때도 남고 이 뭐 솔 사이로 왁스 찌꺼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걷어내주시기는 못해요. 근데 왁스 오프는 왁스의 잔향까지 싹 긁어 모아서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한 번에 싹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자. 지금 이게 탈지가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용이 중요합니다. 네. 왁스 오프를 끌어주세요. 또 마스크 써야지. 근데 이게 사람들이 진짜 헷갈릴만 하다. 왠 줄 알아? 똑같이 다 탈지제라고 부르잖아요. 아, 그게 정직하게. 맞아. 진짜 그 말 하려고 했어. 정직하게 가이드를 판매하면서 잡아줘야 되는데, 너도나도 그냥 아이템 명에 초점 맞춰가지고 판매를 하다 보니, 다 그러면 알지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만큼 프로세스 하시는 대표님들도 좀 드물어요, 생각보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아무튼 보다 마케팅적인 혹은 이름에 대한 좀 그런 게 좀 많이 맞춰져 있어서 이게 누군가가 정의를 해준 사람이 없죠. 맞아. 나는 탈지제면 다 똑같은 탈지제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그러니까 제가 사연남에서 이제 한 4년 동안 피와땀을 흘려가면서 이제 배운 게 있단 말이죠. 그래, 4년 동안은 좋은데 왜 피와땀이 있지? 그래, 뭘 배웠는데? 네? 근데 나 오늘 이제 처음 알았어. 이게 탈지제랑 프레이드랑 다르다. 그 말을 하는데 그 앞에 왜 그런 말들이 붙냐고? 더 차은 단어가 왜 필요하냐고. 팔다리도 부러져가면서까지 배워가면서 제가 이번에 느꼈는데요. 이렇게 하지 그래? 자, 왁스 오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으로 보시면서도 아시겠지만은 거품이 일어나죠. 거품이. 네. AD 제품이 이게 전 이래서 좀 좋긴 한데 딱 봐도 거품이 있으면 뭘 없앨 수 있겠어요? 세정을 한 빼들? 그렇죠. 기름도 없앨 수 있고 말 그대로 왁스도 없앨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알칼리성 제품이다 보니까는 거품으로 없앨 수 있는 뭐 진짜 미세한 미세한이라기보다는 이래보다는 얼룩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카장푸질로만 정리가 안 됐을 때 정리도 조금씩은 도움을 줍니다. 말 그대로 도장면을 진짜 고르게 만들어주는 도장면 위에 있는 모든 걸 그냥 싹 뺏겨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보기엔 이거 다 날라갔어. 조금 더 뽀득하게 나와야 돼. ASM을 해줘요. 아, 안 돼. 아니에요, 이거. 해보세요. 여기 살살해도 이렇게 나요. 네, 살이도 살이가 이렇게 나요. 엄청 뽀득하는 게 벌써 느껴지죠? 네. 아무것도 없네요. 닦아볼게요. 발라요. 좋아요. 자, 지금 상태를 보시면 물을 튕겨내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길이 뭉쳐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넓게 머금고 있죠. 뭐 리본이나 프랩 같은 경우로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탈지하기는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아니면 탈지를 하긴 하는데 정말 가벼운 QD도 있죠. 기준을 이렇게 잡으세요. 내 왁스가 가지고 있는 게 지속력이 한 달 미만이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탈지제나 리본 같은 경우로 충분히 걷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코팅제들이 그런 코팅제들이 좀 드물죠. 한 달 이상을 가버리니까 대부분. 왁스나 코팅제에서도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의 차이는 지속력 차이라고 보시면 된다. 미니멈 코팅제 이걸로 지울 수 있을까요? 네. 안 지워져요. 탈지는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페인트 클렌저로 가야 돼요. 유리막 코팅제 같은 거. 진짜 찐 유리막이라면. 이렇게 막 거짓말하는 유리막 말고 진짜 1년 이상 가거나 카키 바꿔 써보신 분 알겠지만 굳으면 이렇게 유리 모양으로 진짜 남거든요. 유리에다가 뭐 진짜 뿌려보면은 딱 나올 텐데 그런 유리막들 이상들은 무조건 페인트 클렌저로 지워야 된다. 가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셨을 때 물을 지금 다 머금고만 있지 어떻게 뱉어내지 못하죠? 네. 이게 완전한 침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프랩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코팅제만 없애준다 치고 얘는 그럼 어디까지 없애줄 수 있을까요? 그냥 유리막 직전에 있는 모든 코팅제 다 없애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런트, 고체왁스. 네, 그런 게 다 그냥 어쨌든 실런트 바르고서 완벽 뭐 일주일 뒤에 경화하래요. 그래서 잘 바르고서 일주일 뒤에 경화가 다 끝났어. 그 다음 8일 차에 와서 지우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그런 사람은 없지. 왜냐면 발라놓고 이제 뭐 광도 보고 비도 맞고 좀 시간 지나고 지나다 보면
이 코팅제가 슬슬 이제 좀 죽어가는 것도 보이고 뭔가 내가 바꾸고 싶을 때쯤 이런 좀 데미지를 입을 때쯤 탈취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왁스오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저 프랩이나 리본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데 코팅제 없애주는 거 말고 그럼 어떻게 써요? 어디 갔어요? 그럼 누가 봐도 왁스오프가 그냥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 드실 거 아니에요? 자, 내가 탈취가 목적이다 하면 무조건 왁스오프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탈취요. 왁스까지 싹 바꿔버리고 새롭게 얹고 싶다는 왁스오프 작업을 하고 싶을 때 그때는 왁스오프로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리본이나 프랩 같은 경우 뭐 도장면에 얼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오늘은 좀 페인트 클렌저 한번 돌려야겠다 해서 건식 페인트 클렌저를 돌리면은 유분기가 좀 남는다 그랬죠. 그럴 때 탈취제를 쓰면은 기존에 있던 페인트 클렌저 유분기까지 싹 없애주기 때문에 그 다음 코팅제가 올라가게 되게 좋은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랩인 거예요. 준비하나? 정찰이 과장이다? 직전이다? 올려라! 코팅제 이제 올려도 된다? 약간 이렇게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악수가 올라와주길 기다리는 본딩력 있죠? 네. 더 잘 달라붙었죠. 도장면에 더 잘 달라붙게. 딱 그런 역할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막 같은 경우에는 왁스오프를 써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도장에 위에 바로 유리막 코팅제를 올려주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은 왁스오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근하기 전에 화장 다 하고 막 일하다가 퇴근을 했어. 그럼 이제 화장품 묻어있고 쩔어있고 그치 쩔어있잖아. 그런데 확 지우고 싶다 할 때 왁스오프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완전히 지워버리고 이제 자기 직전의 모습 왁스오프. 예. 그 다음 뭐 리본이나 프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침에 출근을 했어. 9시까지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들렸다가 약속 장소를 가야 되는데 바로 약속 장소를 가야 돼요. 근데 여름이라 쩔어있어. 기름 번져있고 막 떠있고 막 그때 그냥 뭐든 기름 종이를 닦든 뭐를 하든 약간 그냥 거듭 탈취제 겉에 떠있는 것들은 없애주지만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본과 프랩, 그 다음에 왁스오프, 그 다음 건식 페인트 클렌저와 스토크, 이 분명히 역할들이 다릅니다. 이거에 대한 정리를 제가 표로 하나 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내가 올려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그래요, 그래요. 고생 좀 해. 네. 그래서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탈취제다 하면은 뿌리고 싹 닦아주세요. 그러면 왁스오프가 됩니다. 다 사라집니다. 얼룩들도 싹 없애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냥 뿌리면은 없어지게끔만 광고를 다 만들어놨어요. 광고라기보다는 그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그리고 아니 광고도 그렇게 해. 진짜 뿌리면 다 없어져요. 뭐 이게 제일 잘 날라가요. 뭐 이런 식인데 정말 프랩과 저 리본과 그 다음에 왁스오프의 차이를 만드는 제조사 입장에서도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고 가이드라인 정도는 잡아줘야, 그래야지 진짜 차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내 차를 관리하고 싶어서 왔는데 아 이렇게 쓰는 게 저게 내 차에 맞겠구나 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해서 쓰지. 그리고 루미너스도 그렇고 파이어볼도 그렇고 그래도 진짜 참 제가 괜찮다고 생각한 게 그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저 프랩하고 지금 리본하고 있는데 우리는 요만큼까지 왁스밖에 못 없앱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 표현이 잘했다고 봐. 저 두 브랜드 같은 경우. 맞아. 이건 진짜 보면은 딱 이해가 가.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게. 그치 그치. 프로세스를 확실하게 나눠주는 느낌들이 잘 나요. 그래서 일단 저 두 제품을 갖고 왔는데 일단 파이어볼 것보다 루미너스 게 조금 더 효과는 좋았다. 그래 보이네요. 굳이 비교하자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작업을 해주실 때 좀 주의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좀 뜨거운 여름날은 지났지만은 아직도 그냥 열 안 식히고 세차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탈취제 같은 경우에 일단 보통 본넷을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본넷에 열이 뭐 이 옆에도 나오고 앞에도 나오고 뭐 휴대전화도 나오고 지랄이 밖에 나와. 이렇게 뭐 다 나와. 잘못됐어 차 자체가. 시동을 안 걸어도 나 열이 있을 때 사용하시면 알코올이가 있지 아까 알코올 얼룩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진짜로. 뜨거울 때만 사용하지 마셔라. 열을 충분히 식혀줘라. 확실히 구분 가시나나 모르겠네요 이게. 자료화면들이랑 이런 거를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탈취의 목적 그대로 왁스로 바꿀 거다 아니면 뭐 얼룩만 제거할 거다 아니면 진짜 유분기만 빼면 된다 이것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이 더 관리하기가 더 재밌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제 노하우 하나 말씀드리면 프랩 아이템 좋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알코올 베이스 기능이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왁스오프가 아닌 리본이나 혹은 뭐 프랩프로? 프랩 같은 경우 나 이걸 돈 주고 사겠다 하면 차라리 IPA 알코올이라고 있어요.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고. 약국에서 파는. 저게 네. 저거예요. 같이 들어 베이스입니다. 거의 베이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위 도장면 정리만 할 거다 하면 그런 알코올로 가볍게 물이랑 희석해서 사용하셔도 세차 용품이 됩니다. 그게. 충분하지.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유익한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꼭 그렇게 말없이. 이러지 않았어, 맞나? 그러니까. 네, 또 이 상태로 그냥 갈 거예요? 네. 그치. 이 차는 뭐,
수고하셨습니다. 열이 나지 말든가. 아, 저번에 저 왜 열이 나냐고 차에서. 아, 몰라요. 아, 저 반반 유리 전기차로 바꿔오든가. 알아서 하세요. 야구 보러 가자.